달성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9일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예스 키즈존이 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마술사 아리엘의 마술 퍼포먼스를 비롯해 어린 왕자 퍼레이드, 키즈스타 정초와의 무대 공연과 K-POP 랜덤 플레이 댄스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녁 공연으로는 툴즈 크리에이티브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남성 밴드 헤이맨, 가수 리치, 걸그룹 부부걸의 공연이 이어져 짙은 여운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역시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라이브 프린팅 체험, 캐리커처, 코스튬 의상 체험 등이 진행되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 홀에서는 2024 예스 키즈존과 연계하여 뮤지컬 어린 왕자를 선보였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예스 키즈존 덕에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달성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 전반의 어린이 존중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다영입니다.